혈액암 하면 흔히 백혈병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보다 더 많은 혈액암이 다발성 골수종입니다. 사회가 고령화와 서구화되면서 환자가 지난 30년 동안 무려 50배나 증가했습니다. 2년 전부터 온몸에 뼈가 아프고 저린 증상으로 고생해온 김종덕 씨입니다. 이 늑골 뼈가요. 아파가지고 기침을 못해요. 이렇게 말을 크게 톤만 높이면은 숨이 멈추는 거예요. 제 숨이. 그리고 이 응치뼈가 아파가지고 절어야 되고. 최근에는 이유 없이 하루에도 서너 번씩 코피가 났습니다. MRI 검사 결과 척추뼈가 눈에 띄게 납작해져 신경을 누르고 있는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3기로 진단됐습니다. 뼈가 주저앉아야 병원에 찾는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나는 깨끗이 살았다고 자부르려고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왔을까 하고 제가 그 병을 받아주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습니다. 다발성 골수종은 골수에서 항체를 생산하는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혈액암입니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다발성 골수종 환자가 최근 1년에 1,138명가량 발생해 지난 30년 동안 5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70%가량인 774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증가할수록 발병의 커버가 기하학적으로 늘어납니다. DNA에 영향을 주는 모든 그 약제들은 암하고 발병에 관계가 있습니다. 고엽제, 제초제, 뭐 살충제. 다발성 골수종은 뼈에 심각한 손상을 주기 때문에 10명 가운데 7명은 척추와 갈비뼈에 통증을 느끼고 심한 골다공증으로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데요. 또 혈액 속의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면서 환자의 80%가 빈혈을 느끼고 신장이 손상되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폐렴 같은 감염 질환에 잘 걸립니다. 하지만 진단이 늦어져 척추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상황에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합병증을 증명하려면 이제 빈혈 검사, 그건 피 검사고요. 그다음에 신장 검사도 물론 소변 검사와 피 검사가 있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뼈인데 MRI 단순 촬영에서 안 보여도요. MRI를 찍으면 거의 다 병변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항암 표적 치료제가 속속 개발되면서 평균 생존 기간이 3년에서 6, 7년으로 늘어났고 10년 이상 장기 생존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1999년 다발성 골수종 3기 진단을 받은 송영식 씨. 18번에 걸친 항암 치료와 조혈 모세포 이식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환자라는 생각을 안 하고 굳건한만 가지고 그냥 지금같이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발성 골수종 1기인 경우에는 별다른 치료 없이 2, 3개월 간격으로 주기적인 관찰만 하면 되는데요. 2, 3기에 발견된 경우 치료를 해도 거의 모든 환자가 한 번 이상 재발하기 때문에 1, 2개월에 한 번은 반드시 정기 검진을 통해 추적 관찰해야 합니다. 스테이크나 햄버거가 남성의 정자 수를 줄일 뿐만 아니라 활성성도 떨어지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세를 계획 중인 남성이라면 스테이크나 햄버거를 덜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 무르시아 대 연구팀이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남성 30명과 건강한 남성 31명을 대상으로 식사 습관과 불임에 대해서 4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스테이크와 햄버거 같은 붉은색 육류와 크림 같은 지방식품을 즐기는 남성일수록 정자수가 적고 활동력도 떨어져 불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은 남성은 정자수가 많고 활동력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과일과 채소가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불임 문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2세를 계획하고 있는 남성이라면 붉은색 육류나 지방식품보다는 과일과 채소를 즐겨 먹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이가 징징거리는 모습을 보면 짜증이 난다고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실제 한 연구 결과에서 아이들의 징징거리는 소리가 최악의 소음으로 꼽혔습니다. 미국 뉴욕 주립대 심리학과 연구팀이 성인 남녀에게 신생아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연설소리, 아이들의 징징거리는 소리, 나무 탁자를 톱으로 써는 소리 같은 여러 종류의 짜증나는 소리를 들려주면서 산수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의 징징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문제를 푼 참가자들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시험에 참가한 성인이 아이가 있는 부모이건 아니건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아이가 징징거리면 짜증을 내는 엄마들이 많은데 이것은 엄마가 참을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소리가 사람을 극도로 짜증나게 아이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소리라고 분석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부리거나 말을 많이 하는 경우 목에 무리가 가서 성대에 혹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혹이 작다면 음성치료 같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3주 전부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30대 여성입니다. 말을 할 때 깨끗한 소리가 아닌 거칠고 쉰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주말에 노래도 좀 불러서 성가대도 서야 되고 애들도 좀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불편해서 지금 왔습니다. 내시경으로 목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성대 오른쪽 부분에서 3mm가량의 작은 혹이 발견됐습니다. 최근 이 환자처럼 목소리를 내는 성대에 혹이 생기는 성대 폴립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 대학병원이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성대 폴립으로 진단받은 환자 158명의 직업을 조사했는데요. 의외로 가정주부가 전체의 34%인 5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성대 폴립은 과거에는 이제 목소리를 많이 쓰는 분한테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목소리를 이제 잘못 쓰는 분, 그리고 가정주부들이 요즘에 뭐 생활에 여유를 많이 갖고 취미 활동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 성대에 생긴 혹의 크기가 작고 성대 점막이 붉게 변한 증상이 없다면 음성 치료가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성 치료는 환자가 말할 때 발성 상태를 컴퓨터로 분석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교정하는 방법인데요.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이 성대 폴립 환자 158명에게 수술 없이 음성 치료만으로 적용했을 때 환자의 66%에서 혹의 크기가 절반 이하로 작아졌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5월 이비인후과에 권위 있는 의학 저널인 유럽 이비인후과 저널에 실렸습니다. 연구 결과는 그 후두 폴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을 해서 음성 치료의 효과적인 요인을 우리가 알아내 가지고 그 환자에게 맞는 개개인의 그 맞춤 치료 방식을 이제 제안한 데 있습니다. 2년 전 성대에 작은 혹이 생겨 집중적인 음성 치료를 받은 50대 여성입니다. 다행히 치료를 받고 4개월 뒤 혹은 없어졌고 문제가 됐던 발성도 교정됐습니다. 목소리 관리 잘해야 되겠다 그거죠. 뭐 이제 재발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재발하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었어요. 성대에 혹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목을 건조하게 만드는 술이나 담배는 피해야 하고요. 대신 하루 8잔 이상 물을 충분히 마시면 성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